자, 제일 이 피부에 와닿는 부분, 우리 마음에 아주 쉽게 와닿는 부분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교회 댕기면, 저도 교회 탁 제일 먼저 댕길 때, 제일 걸리는 게 십일조더라고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10%를 달래. 야, 그거 참 많다. 왜냐면, 그 당시 제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억을 벌면, 여러분, 1000만 원이야. 그렇죠. 네? 그 상당한 돈 아닙니까? 근데 돈은 이렇게 좀 벌수록 돈이 더 딸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돈을 벌수록 더 많이 벌고 싶어요. 왜? 이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없을 때는 그냥, 그저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그 정도 때는 남는 돈이 없잖아요. 남는 돈이 없으면 욕심을 안 부려. 근데 이 남는 돈이 딱 생기면 욕심이 나기 시작. 야! 이거 가지고 더 크게 불리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하고 싶어지고, 이제. 투자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골치와 고민이 시작돼요. 예. 제가 그 상황을 참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제 이 환자가 왔어. 그래서 환자하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만 하지 머리로는 굴리고 있어. 돈 굴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 참,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수시로, 증권회사, 브로커라 그러나, 사람들 전화요. 박사님, 이런 증권이 나왔습니다. 지금 값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달 후면 이 정도로 올것 같습니다.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그럼 그 환자하고 얘기하면서도 살까 말까. 그럼 또 환자하고 얘기한 도중에 또 전화 와요. 지금 값이 변하기 시작했어. 하여튼 이래가지고 살까 말까. 은행 이자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이제 돈이 남아 돌아가면서 투자를 하면서 빚을 져요. 왜? 조금만 더 많이 투자하면 더 많이 벌 테니까, 내 돈하고 또 뭐, 은행에서 조금 빌려. 왜? 은행에서도 이제 돈좀 벌면, 막, 돈 빌려주려고 난리를 쳐. 그래가지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빚이 생기면 그게 또 마음이 안 편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하도 그 은행, 그러니까 은행 빚이 많으니까 11조 낼 돈이 있어야지. 교회에서는 크게 바라고 있어.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는 1000만 원 벌써 들어갔는데 투자에 나 없는데 그 돈, 예. 그래서 빚을 더 많이 줘. 그래서 저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 빚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그걸로 생각이 다 뺏겨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빚을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이제 결심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돈 못 벌면 못 벌었지 절대로 은행 대출 받아 가지고 투자 안 한다. 자, 그래서 오늘 11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회는 가고 싶은데 11조 때문에 못 간다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수입에서 10%를 달라고 하느냐? 예. 네. 저도 도무지 모르겠어요. 예. 네. 왜? 이 온 우주에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야.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일해가지고 번 돈 달래요, 돈.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면 곡식을 10분의 1을 내놓으라 그랬어. 또 양을 기르면, 이제 그것도 10분의 1. 그 왜 달라 그러냐. 하나님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게 사실상 자기 거예요. 자기 거를 달라고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참 힘들기 때문에,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반드시 그 일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 11조라는 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해보려고 공부를, 11조 공부를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11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설명으로는 내가 11조 내는 마음이 내 마음이 기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자, 말라기서라는 구약 성경책.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그게 3장이란 데 보면, 여러분이 11조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거를 계획한 걸로 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여호와를 해석을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스스로 있는 자, 자연입니다. 자연. 아시겠죠? 자연. 스스로 있는 자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란 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우주와 인간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리고 사실상 지배하고 계신 분이야. 네. 지배란 말은 인간에게는 지배 이렇게 되면 조건적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지배는
돌보심이에요. 그러니까 거북이 새끼들은 바다가 어딘지 몰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바다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늘나라로 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선택대로 가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인간에게 왜 자유 선택권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벌써 이 지각이, 이 이해력과 이런 것이 동물 수준하고는 달라요. 동물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있다, 이런 거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북이를 봐도, 우리는 기린을 봐도, 야, 참, 연어들이 이동하는 걸 봐도, 뭐예요? 야, 하나님이 있구나를 유추해 낼 수 있는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줬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뭐 몇 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 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뭐,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T세포가 가서 암세포를 죽이고, 이런 것만 딱 봐도 뭐예요? 아, 이런 건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것을 하실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가 나를 돌봐주고 있구나. 이제 이거를 유추해서, 아, 그 나를 돌봐주고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우리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동물은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자기들끼리 그냥 하도록 그냥 팽개쳐 놓으면 뭐예요? 다 죽어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은 하나님이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거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의 그 지적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뇌를 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인간을 무조건적 사랑을 할 때에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인간에게는 내 자신의 뭐예요?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은 다 절로 가지만 나는 뭐예요? 일로 가고 싶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한테 이 지식의 나무의 과일은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먹지 말라? 먹으면 뭐예요? 죽으니까. 아시겠죠? 예. 네.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라면,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악과 같은 거는 뭐예요? 만들어 놔야 돼, 안 만들어 놔야 돼? 아, 전부 다 만들어야 돼. 뭘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했었냐 말이야. 그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거는 성경은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이 이론 논리적 그 결함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은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쪽은 선택하지 말라. 왜 이쪽을 선택한다면 나는 네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데 네가 죽게 된다. 그 큰 문제 아니냐.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렇게 그리고 이쪽 나무는 이쪽 과일은 생명과 나무인데 그 생명과 나무라는 것은 생명과 나무를 선택한다는 것은 뭘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뭘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 에덴의 동산에 만든 인간에게 그걸 그런 말씀을 그 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 인간들에게는 뭐가 있다? 선택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어 너희들이 영원히 살게 하고 싶은데 너희들에게는 영원히 살기 싫고 나하고 같이 살기 싫으면 죽어도 죽는 선택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 하나님, 너희들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나하고 뭐요? 영원히 살아야 돼. 죽을 수는 뭐요? 나를 떠날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린다. 무조건적 사랑? 저는 그거 안 좋아요. 나는 조건적 사랑 할래요. 그게 이제 선하고 막지 말라는 선택하지 말라는 사망을 선택하고 결국은 죽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마라. 그러나 이 두 선택은 있다. 왜?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너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건적으로 보면 웃겨. 뭘 갖고 만들었냐. 안 만들었으면 아무도 안 먹고 안 죽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반박하는 것도요. 알고 보면 웃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인간에게는 뭐예요? 돌보시는 돌보시는 여호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소유하고 다 내 거다 이 말, 온 우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딱 나왔다면 너희들도 다 사실은 누구 거다? 내 거다.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은 너희 것이 아니고 다 뭐요? 내 거다. 그런 여호와가 말한다. 그쯤 되면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라 해야 돼요? 그 다음 말이 너희들은 나한테 뭐 갖다 줄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모든 필요한 것은 뭐예요? 다 내 거니까 너희들은 와서 말만 해라. 내가 필요한 대로 뭐예요? 얼마든지 공급하겠다. 그게 어울리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뭐라 그래?
그 저는 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이게 뭐라 그래요? 그래 놓고서는 저는 너희들 와라 내가 다 줄게 너희들 나한테 보태줄 뭐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너희들 수입의 10%를 창고에 들여. 이때는 이제 곡식입니다. 아시겠죠?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10분의 1을 갖다 달래. 그 너희들 농사 지은 거. 그 쌀이나 밀이나 그게 다 하나님 건데. 예? 끄라 그래 놓고 우리 집에 뭐가 떨어졌다? 양식이 떨어졌다. 우리 집, 내 집 창고가 뭐예요? 곡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농사 지은 거 10분의 1씩 어떻게? 내 창고에 갖다 달라. 그래? 저는 이걸 읽고요. 야, 성경 이거를 어떻게 말이라고 써놨냐? 말 돼, 안 돼?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보고 이거를 읽으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말이 된다고 읽고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말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이 말이 말이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건적인 인간이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돼. 망군의 여호와가 내 것도 다 자기 건데 왜 달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이거는 앞뒤가 안 맞고 이건 제가 십일조를 연구하려고 딱 이제 열어서 딱 보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웃겨. 아시겠죠? 웃겨.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웃겨. 십일조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니 뭐 없어서 가져오라 그래 놓고 뭐예요? 갖다 주면 뭐예요? 왕창 주겠다. 아니 없대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씨름을 한 줄 아십니까? 이게 지금 내 눈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이 되는 말이야. 문제는 내가 지금 내 입장에서 나의 사고방식, 그 조건적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내 관점을, 내 생각을 다르게 해서 다른 관점에서, 다른 관점이란 것은 무슨 관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관점에서 한번 이거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이제 그때가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고 사실상 하나님에 대해서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였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가고 있었던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하나님 믿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 다 그냥 뭐예요? 조건적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십일조 잘 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줄 거고 십일조 안 내면 복 없다. 조건적이 아니에요.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간증 같은 거 할 때 내가 십일조를 안 내다가 안 낼 때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더니 에이 결심 딱 하고 십일조를 탁 내니까 갑자기 가게 손님이 많아지더라. 뭐 이제 이런 류의 조건적 간증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뭐예요? 고민에 빠집니다. 아, 나도 십일조를 안 내고 있는데 이러다가 화를 당하겠구나. 화를 안 당하려면 뭐예요? 십일조를 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이제 십일조라는 것이 무거운 뭐가 돼? 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짐.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의 짐을 지고 있고 십일조의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 불쌍한 유대인들 나에게 와라. 나에게로 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러 온 나한테 와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네가 십일조를 안 낸다고 해도 너를 차별 대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내가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십일조를 내야 되는데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간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까? 안 주실 거야. 언제쯤 되면 반드시 뭐요? 화를 내려가지고 혼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들지도 몰라. 그 화가 오기 전에 빨리 십일조를 내야 될 텐데. 그게 짐이야. 자, 이거를 오늘 이 시간에 이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께 가서 내 짐을 어떻게
십일조라는 짐을 한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탁 하면, 아, 예수를 믿으면 십일조를 안 내도 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뭐라 그래요? 이런 신앙을 얌체 신앙이라. 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십일조 이게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 거다? 사랑이 있어요.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닌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다고요. 이거를 그 보화라, 그 보화를 캐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국은 이런 말씀입니다. 천국은 뭐냐? 천국은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아주 귀한 보화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이 보화를 너무너무 귀한 보화야. 이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다? 가서 자기가 가진 집, 이 전 재산을 어떻게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뭐예요? 샀다.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는 왜 밭을 샀어요? 그 보화가 그 밭주인은 보화의 주인은 밭주인이거든. 아시겠죠? 그 농부는 그 소작인이라 그 땅 주인이 아니야. 아. 근데 보화. 너무너무나 귀한 게 있어. 그래서 농부가 가진 거 다 팔아 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 밭을 산 기분. 밭을 샀다는 그것은 그 보화가 그 보화를 가지게 되었다. 그 기쁨.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다. 이 얘기. 그 보화가 뭐게?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내가 가진 왜? 그 무조건적 사랑 그 보화가 바로 그 보화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야.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뭐가 더 귀중한 거요? 그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지는 것이. 그게 가장 큰 기쁨이지. 그렇죠. 그걸 모르면 나는 내 모든 삶을 돈에다 갖다 바치고 명예를 얻기를 위하여 갖다 바쳐버리고 권력을 쥐기 위하여 갖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유전자 꺼져가면서 병 나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뭐예요? 살아가다가 결국 병에 걸린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아직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을 아직도 그 사랑 그것이 생명인 줄을 뭐요?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자, 하나님, 이 말씀 속에도 그 보화가 있을 텐데, 이 말씀 속에도 예수님이 있을 텐데, 저는 제 눈으로 봐도, 아무리 봐도 뭐예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또 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자, 이렇게 될 때 농부는 누구요? 자, 이성구가 농부야. 밭은 뭐예요? 성경 말씀의 밭이야. 그래서 이 이상구라는 농부는 성경 말씀이라는 밭을 열심히 뭐요? 갈고 있어. 그러다가 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발견하게 되면 다른 일을 하면 돈을 훨씬 많이 벌겠지만은 그게 이제는 중요해지지 뭐요? 않고, 이야, 이거구나! 이래서 그 보화를, 그 생명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밭을 갈고 기도를 하면서 밭을 갈고 있었다 해서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이 드디어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냐? 우리 큰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 아빠, 이제 큰딸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 저한테 외손자죠, 그렇죠? 아빠, 오늘 저녁에 자기가 좀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아빠가 좀 그 이름이 저스틴입니다. 이 네 살짜리 저스틴을 좀 아빠가 좀 봐달래. 아, 물론이지. 그래서 그럼 데리고 와. 그리고 그 일 보러 가고 내가 오늘 저녁에는 잘 데리고 돌봐주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손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오자마자 일 다 끝내고 병원 문을 닫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수입. 근데 이제 미국서는 다 수표를 씁니다. 한국서는 그런, 미국에서 쓰는 그런 수표 안 써요. 미국에서 쓰는 수표는 그냥 자기 수표예요. 그 자기 이름. 이상구 수표라는 이상구 이름이 다 써져 있고, 주소. 딱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앞으로, 얼마. 그래서 내 사인만 하면 돼. 그래서 환자들이 와서, 이상구 박사 앞으로, 얼마. 그 수표 써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서는 그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탁, 그거 가지고 은행 입금하면 다 결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따라 어떤 분이 이제 은행에 돈을 결제 못하고 현금만 뭐 이사 가고 뭐 어쩌고 뭐 이래가지고 복잡하게 일이 꼬여가지고 이사 간다고 치료비 밀린 거를 3,000불을 현금으로 가지고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표하고 그거를 이제 주머니에 넣고 손자를 데리고 자 이제 좀 재밌게 놀아주려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했더니 손자가 뭐라 그러는지 하면 할아버지 나한테는 지금
너무 먹고 싶은 게 있다. 근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이다. 이제 그 우리 딸이 그 임신 아빠가 뉴스타트 한다고 건강식 하라고 아무리 그래도 안 하더니 임신을 딱 하니까 건강식을 하더라. 아시겠죠?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아들이 참 건강하게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도 한 달에 한 번만 먹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분도 혹시 아이스크림이 되게 먹고 싶거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세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하면 너무 뭐예요? 너무 나중에는 모든 게 다 조건적으로 보이기 시작해. 왜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걸 율법주의라 그러거든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암이 뭐 야 대박 그러고 터지고 그건 안 해요. 그래서 그 우리 딸은 손자를 그렇게 이제 키웠어 한 달에. 근데 이제 그 감기기가 있으면 안 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돼. 그래서 얘가 지난 두 달간을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대. 두 달 동안을 못 먹었으니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늘 아이스크림을 좀 사줘야 되겠다. 물론이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아이스크림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한국에도 들어왔더라고요. 31, 31가지 만나는 그 아이스크림. 저도 미국 갔다가 이제 제가 미국 가면 다 뉴스타트 하러 가잖아요. 그걸 가면 그냥 워낙 뉴스타트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아이스크림 대접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한 건강식을 하다가 오니까 이제 공항에 한국 도착해서 인천공항에 탁 내리면 이번에 보니까 제2 터미널이 생겼어. 그 제2 터미널에 그 시외 버스 타는데 거기에 아이스크림 집이 생겼어요. 31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탁 사 먹으면 맛있어.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이러고는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된다가 아니라면 그러면 마음대로냐?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집 갔어.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스크림이 한 개 2불이었어. 2불. 요즘은 한 5불 하는지 모르겠지만 2불이야. 근데 그 2불짜리 사면서 뭐 신용카드 내기도 그렇고 그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현금이 또 없어. 그 3,000불 받은 그거밖에 없어. 그게 다 100불짜리야.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 100불짜리다 하고 이제 아가씨한테 주니까 자, 아이스크림 손자한테 하나 건네주고 이제 아가씨가
돈을 한참 세는 거예요. 98불. 돈이 이만큼 돼. 할아버지는 돈을 한 장 줬는데 우리 손자는 100불짜리 아직 못 봤어. 그런데 할아버지는 한 장 줬는데 아니 저모는 뭐예요? 네. 10불짜리 9장에다가 8불, 1불짜리 8장. 17장을 세서 주니까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가지고 있는 돈이 굉장한 돈 같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100불짜리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와 그런 돈이 다 있냐고.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전부 아이스크림 사면 얼마나 사네. 그래서 제가 50개 사잖아. 그렇죠? 한 개 2불이니까. 근데 그게 우리 손자한테는 50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돈이야. 그러니까 50달은 몇 년이에요? 4년 2개월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4살이지? 네가 8살 때까지도 먹을 수 있는 돈이야. 그랬더니 우와! 자기가 앞으로 8살 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돈이래.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그런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네? 그래서 3,000불, 응? 그러면 그 3,000불 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 자기가 몇 살까지 먹을 수 있냐? 예. 자, 한 장에 5년이면, 여러분, 10장이면 뭐예요? 100불, 예? 1,000불이면, 예? 40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40년이 3배면 3,000불이니까 120년 먹으라. 이 자식 막 까무르치려고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 부자래. 그래서 제가 폼 탁 잡았어요. 그 순간에.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다. 망군의 그렇다. 할아버지는 이런 돈을 잘 많이 벌면서 살고 있다.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하지 마라. 할아버지가는 나한테 필요한 거 뭐든지 사줄 수 있다. 장난감도 사줄 수 있고, 예? 나중에 컴퓨터도 사줄 수 있고. 응? 자동차도 사줄 수 있고 그런 할아버지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게 근데 요즘은 자동차는 못 사주려고. 그게 이제 와 손자가 너무너무 행복하는 거야. 와 그랜파 I'm so proud of you. 난 할아버지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저는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를,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두 달 만에 처먹는 아이스크림,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싱글싱글 벙글벙글 할아버지 고마워 땡큐 뭐 이러면서 먹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한데 그렇게 많이 못 먹어. 먹어도 뭐 조금밖에 못 먹어. 어떤 사람 막 못 먹어. 그래서 저도 그 우유 알레르기가 좀 있어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었다 하면 속이 별로 안 좋아서 막 가능하면 먹고 싶어도 참고 이제 그런 편인데 아, 이 녀석 먹는 거 가만 보니까 좀 얻어먹고 싶어. 근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얻어먹고 싶은 게 아니야. 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한 입 먹어보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줘.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구걸을 했어. 한 입만 줘. 여러분, 그게 11조 아니겠어요?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될 필요는 없어. 그러나, 그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한 입 주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안 주는 거 뭐, 주는 게 좋을까? 안 주는 게 좋을까? 주면 그거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잖아. 할아버지는 앉아서 구경만 하기보다, 손자가, 할아버지 한 입 줘? 할아버지 먹어볼래? 막, 얼마나 기쁠까? 그렇죠? 그럼 할아버지 한 입 주고 나면 손자도 할아버지가 기뻐하니까 더 기쁘죠? 자, 그래서 할아버지 한 입 줘봐. 그랬더니 아이 손자가 정색을 탁 하면서 할아버지, 보통 때 같으면 내가 왜 할아버지를 한 입을 안 주겠냐? 어? 왜 안 주겠냐? 근데 이거 두 달 만에, 이제 이게 먹는 건데, 오늘 이 아이스크림은 도저히 나누어 드릴 수가 없다. 자기 혼자 먹어야겠다는 거야. 이야,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할아버지는 120년 먹을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돈 해가지고, 그 거스름 돈도 많고 한데, 이제, 할아버지가 하나 사먹으래. 할아버지 돈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먹는, 내가 사서 먹는 아이스크림 맛하고, 네가 한 입 할아버지 먹어보라고 해서 먹는 아이스크림 맛하고, 맛이 달라. 그랬더니, 할아버지 무슨 말 하냐? 똑같은 아이스크림인데 왜 맛이 다르냐? 달라. 다르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해 못 하겠대. 이해 못 하지. 네 살짜리가 뭘 그런 걸 아시겠죠. 그 할아버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말래. 그래서 제가 끈덕지게, 네, 들어붙었어. 자, 저스틴. 너는 할아버지가 너한테 아이스크림을 사 주니까, 주니까 기뻐 안 기뻐? 기쁘대. 할아버지는 너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기쁜 것 같아, 안 기쁜 것 같아? 기쁜 것 같아. 그래서, 자, 잘 생각해봐. 받아도 기쁘고, 줘도 기쁜 거야. 할아버지 지금 기쁘다고. 근데, 지금은 너도 주는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두 배겠지. 그리고 할아버지도 뭐요? 받는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두 배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네가 할아버지한테 한 입만 주면 이 기쁨이 두 배가 돼. 어떠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할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오늘은 할아버지한테 줘도 자기는 안 기쁘겠대. 솔직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솔직하면 돼. 솔직할 수 없을 때는 어떤 경우에 우리 손자가 그렇게 솔직할 수 없을까? 솔직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은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으니까, 할아버지한테 한 입 나눠주기 싫어도 어떡해? 그럼 싫어도, 그러니까 싫어도 싫다는 말을 못하는 손자가 할아버지와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손자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말할 수 있어. 왜? 할아버지는 나를 무조건 사랑하니까 싫을 때는 뭐요? 싫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싫더라도 뭐요? 들어야지.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안 들으면 뭐요? 하나님이 혼낼 거야.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예? 옛날에 제가 경상도에서 쓰던 말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편안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거북한 관계, 어색한 관계. 옛날 경상도 사투리로 요즘 안 쓸 거예요 아마. 쭈글 시럽다 그래요. 쭈글 시럽다. 쭈글쭈글스럽다 이 말입니다. 예. 네. 네. 생각 안 나십니까?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런 근데 이제 이 녀석은 할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니까 오늘만은 뭐예요? 못 나눠 먹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 제가 이제 끈덕지게 들어붙었다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그러면서 손자가 말하기를, 오늘은 할아버지 한 입 주면 자기가 손해보는 거? 그런 기분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네가 손해보는 할아버지한테 한 입 줘보고, 손해보는 기분이 났다. 그러면 얘기해라. 안 기쁘고 오히려 손해본 기분이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물어준다. 그, 어떻게 물어주겠냐. 돈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살 돈 줄게.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해보라? 시험해봐. 그게 바로 요 말입니다.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자, 손해보는 기분인지 아닌지 시험해보라. 예. 네. 그랬더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가 한번 할아버지 손해본 기분이 나면 아이스크림 살 돈 반드시 주는 거지? 물론이다. 보장해서 보장. 여러분 이래서 보장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보장이 안 되어 있으면 학가나가
할아버지 한 입 나눠줬는데 자기가 손해본 기분이라서 물러달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줄까 과연? 이렇게 보장이 안 돼 있으면 나눠줄까 안 줄까? 안 주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아직도 보장. 자, 그래서 이제 다. 그 이제 할아버지 그러면 한입만 먹대? 조금만 먹으래, 조금만. 조금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먹는 둥, 마는 둥, 탁 먹고 뭐라 그러냐면, 이야, 이 세상에 최고로 맛있는 아이스크림. 그 손자가 선심 써서 할아버지, 그 두 달 만에 처음 먹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으라 그러니, 이야, 그 대박 아니에요? 맛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를 쳐다보면서 그래. 그래서 너 기쁘구나. 그랬더니 기쁘대. 할아버지가 고마워하고 맛있어 하니까 기쁘대. 그러면서 한 번 더 먹으래. 이번에는 조금 많이 먹어도 된대. 여러분, 처음에는 아까웠어. 조금 어쨌든 많이 주기는 싫고 충분히 주기는 싫고 이제 그런 것은 온전한 십일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십일조. 할아버지하고 나눠 먹어봤더니 뭐요? 와, 기분이 좋아. 그래서 할아버지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먹어도 돼. 그거를 어떤 십일조? 예? 그거를 온전한 십일조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보통 교인들이 내는 십일조는 온전한 십일조 아니고 내기 싫어 죽겠어. 그래서 이제 교회 처음 나간 사람도 목사님한테 전화합니다. 목사님, 세금 떼고 10%입니까? 세금 떼기 전에 10%입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깎아서 내려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죠. 이런 관계는 아니어야 한다.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이야, 이 두 번째 손자가 주는 아이스크림, 이게 결코 손해 보는 게 뭐요?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손자가 탁 주는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제가 받아 먹고. 이 할아버지의 기분이 어땠게? 저 성경에 써놨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온전한 십일조로 주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할아버지가 지갑 문을 열고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쌓을 곳이 없도록 얼마든지 사주고 싶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조건적이 아니고, 이런 게 무조건적.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듣고 나니까 이제 보이죠? 이게 무조건적 사랑의 얘기인데,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보고 있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은 그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보고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은 성경이라는 밭에서, 말씀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밭을 열심히 갈아 봅시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무조건적 사랑, 그를 더 발견하면서 여러분의 유전자들 정말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힘, 생기를 무조건적 사랑에서만 받을 수 있는 그 생기를 받으시고 치유되시고 행복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큼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을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들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서 암세포들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아무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밭을 갑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도록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이 또다시 켜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